자, 이번 시간에는 SVG를 사용해서 2D에서 벡터 그래픽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SVG 또한 HTML5 중에 표준어 중에 하나고요. 지금까지는 HTML 태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SVG는 거기에 이제 플러스 돼 가지고 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HTML하고는 다르게 이건 이제 베이스가 XML을 따라요. 그래서 뭐 태그 내용 자체는 비슷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HTML 태그하고는 좀 방식 자체가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면이 좀 있죠. 자, SVG는 일단 벡터 방식의 그래픽이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WebGL 같은 경우는 3JS나 그런 것들은 이제 벡터 방식이지만, 뭐 캔버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레스터 방식이었었죠. 주로 게임, 2D 게임에서는 레스터 방식을 많이 쓰고, 3D 게임에서는 벡터 방식의 그래픽을 많이 쓰죠. 자, 뭐 자세한 내용은 그 책에 벡터 방식과 레스터 방식의 차이점은 책에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SVG는 XML 기반이고요. 그 HTML로 된 태그 내에서 SVG 태그를 선언을 하고요. 그 안에 따로 그 SVG 관련 태그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SVG 태그가 일종의 그 캔버스 역할을 하는 거죠. SVG 태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그 자식 태그들을 보면 뭐 렉트라든지 사각형을 그리는 것들, 원, 그리고 라인, 폴리곤 그리는 것들, 그리고 패스는 라인하고 비슷한데 그 여러 가지 꺾은 선을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직선 그래프 같은 것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이 G는 그룹 태그인데요. 여러 개의 다른 태그들을 다시 그룹 지어가지고 묶을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더미노드 같은 거죠. 이전 시간 배웠던 싱그라프에서 쓰이는. 그리고 DEF라는 또 태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되게 이제 그라데이션을 쓸때 많이 쓰이죠. 그라데이션을 여기서 따로 정의를 한 다음에 칠하기 모드에서 따로 이제 불러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라데이션 같은 거 사용할 때 쓴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뒤에서 다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라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태그 사용법은 똑같아요. 자, 똑같이 뭐 div 태그, 뭐 이미지 태그 그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이 렉트라는 태그를 사용하죠. 그리고 이렇게 바로 하나로 막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쓰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하나 태그를 더 써가지고 막을 수도 있죠. 그건 이제 뭐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와 같이 그 직선의 시작점, 아니 직선이 아니라 그 사각형의 좌상 단위치죠. 좌상 단위치와 사각형의 크기를 지정해 주고요. 이 스타일 태그로 지정을 해줬는데요. 칠하는 거 그리고 스트로크는 선이죠. 외곽선, 스트로크의 색깔, 두께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성 지정에 대해서 잠깐 알고 넘어가면요. 자, 스타일로 직접 지정해 줄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자, 그 방금 전에 필은 스타일에 넣어서 이렇게 했었죠. 방금 설명한 부분이죠, 이게. SVG가 올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아까 했던 렉트라든지 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수 있죠. 아무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스타일 태그 없이 그냥 태그 내에 속성으로 필한 다음에 바로 속성 값을 지정해 주는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두 개는 뭐 완전히 똑같은 동작을 하죠. 똑같은 코드를 하는데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예외적으로 스타일을 지정하지 수가 없이 외부 속성으로 트랜스폼을 해야 돼요.
이 트랜스폼은 아마 여러분들 웹피 트랜스폼이라고 지금까지 쭉 배우셨던 것들 있죠? 그거하고 사용법이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원을 그리는 걸 예를 들어보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대로 원래 SVG를 쓰려면 SVG 이렇게 묶어요. 묶죠? 이제 어떤 캔버스 역할을 해요. 크기도 지정을 해줘야 돼요. 256, 256 지정을 해주면 이 안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 범위 바깥을 넘으면 잘리게 되죠. 그러니까 크기는 여러분이 적당한 크기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엘리먼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외곽선을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이건 보통의 그 CSS 태그 쓰는 것처럼 태그의 스타일 넣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자, 그래서 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반지름을 하나만 정해줬었죠. 정해주고 있죠. 자, 이건 완전 동그란 원이죠. 둥그런 원. 좌우가 완전히 대칭되는, 아니, 상하가, 좌우, 상하가 완전히 길이가 똑같은, 완전한 원이죠. 자, 이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엘립시스 같은 경우는 이건 타원이죠. 그래서, 자, 그 좌우의 크기, 상하의 크기를 따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CX, CY는 원의 중심이 되겠죠. 타원의 중심, 원의 중심. CX, CY. 자, 그리고 스타일로 선 색깔이라든지, 무슨 색깔로 칠이라든지, 두께라든지, 그런 걸다또 정해 주고 있죠. 이 속성은 아까 설명한 대로 마찬가지 밖으로 뺄 수도 있고 스타일로 묶을 수도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근데 이제 CX나 CY 아까 설명했던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스타일 안으로 넣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SVG 고유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은 선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라인이 있죠. 자, 이것은 시작에서 끝. 스타일로 속성을 지정해 주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건 이제 단선이죠. 단선. 점이 두 개의 점을 잇는 단선이 있죠. 자, 그리고 폴리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닫힌 도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점을 지정을 해줘요. 자, 이렇게 두개 단위로 끊어요. XY, XY. 그러면 이 위치에서 이 위치 같이 그려요. 그리고 또 지정해주죠. XY, XY. 그러면 이 위치까지 그린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다시 이 위치로 가서 그 도형을 닫힌 도형으로 만들어요. 이것은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하면. 자, 그리고 폴리라인은 그 위에하고 다른 점이 닿질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리고 끝나죠. 이것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계속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제 있는 소스인데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됐었죠. 그리고 이걸 쭉 연결하지는 않죠. 라인하고 폴리곤의 차이예요, 그게. 자, 텍스트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트루 타입 폰트죠. 텍스트로 출력을 하면 텍스트가 출력될 위치고요. 자, 스타일 속성으로 폰트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폰트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이 가능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컬러죠. 칠하는 컬러.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시면 일반적인 그런 다른 태그에서는 필이라는 게 없죠. 그 컬러 속성을 주죠. 스타일에. 그럼 이제 컬러 값이 안 나오고 배경은 백그라운드 컬러인데 이 같은 경우는 필 하면 그 배경의 색깔이 칠해지죠. 텍스트 배경의 색깔. 그리고 스트로크. 이 텍스트를 실제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께. 그 외곽선이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폰트의 색이죠. 칠하는 색.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어떤 이런 A라는 글씨가 있다고 하면요. 좀 이상하겠는데. 자, 이 외곽선이죠. 스트로크는. 그리고 필은 이 안에 폰트를 이렇게 칠하는 색깔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는 검은색으로 지정을 해줬네요.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책에 나온 것처럼 외곽선은 검은색이 되고, 폰트 색깔은 빨간색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그룹 속성이에요. 자, 이것은 그 이전 엔진 쪽에서 이제 싱그래프 제가 설명할 때
그 더미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더미노드 같이 쓰면 돼요. 더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하는 것은 이제 그룹핑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그 기능 중에 하나가 그룹 태그, G 태그죠. G 태그인데요. 제가 이거 안 썼네. G 태그예요. G 태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G 태그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태그들이 올 수가 있겠죠. 라인인지 원이라든지. 그러면 G 태그에 여기에 정의된 속성을 뒤에 그 자식으로 추가된 그런 엘리먼트들이 다 속성이 따라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폼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룹지에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그룹 전체 어떤 특정한 속성을 기본적으로 부여하고 싶을 때 G 태그, 그룹 태그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룹 태그를 사용한 예인데요. 패스를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자, 패스는 아까 설명했던 폴리곤하고 좀 비슷해요. 폴리라인하고 비슷한데, 자, 무브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폴리라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어진 직선밖에 안 되죠. 패스 같은 경우는 그렸다가 무브라는 게 돼요. 무브라는 건 있질 않는 거죠. 여기를 무브해서 다시 그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끊어진 면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연속에서. 자, 이것도 역시 M이면 M이 무브, L이 라인. 이게 무브 투 라인 투. 그거 이제 약자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패스를 지정을 해주고 특별히 필이라든지 스트로크를 지정을 안 해줬죠. 근데 이와 같이 그룹 태그에서 대표값을 하나 해서 두께가 6이고 선 색깔이 검은색인 직선이 모두 이제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룹 태그를 이용을 해서요. 자, 다음은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레디언트 속성 같은 그런 특수한 속성을 집어 넣을 때는요. 일종의 이제 웹GL 배울 때 일종의 이제 쉐이더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DEF 태그가 그 역할을 수행을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DEF 태그를 정의를 하면 이거 자체는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의만 해주는 태그예요. 그래서 라이너 그레디언트를 지정을 했죠. 자,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이 아이디를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참조할 때 아이디 값을 쓰죠. 자, 그리고 자, 그레디언트 속성을 이와 같이 줬어요. 그 최고 조점을 지정을 해주고요. 거기서 서서히 넓어지는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속성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이 필이라고 하고요. URL을 이렇게 일종의 그 CSS 셀렉터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맞춰줘요, 아이디. 아이디 값으로 이렇게 찾도록 해줘요. 그러면 칠할 때 단색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리해준 그레디언트 속성을 참조해서 그 효과를 내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SVG 쓸때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이 아셔야 할게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직접 SVG 객체를 접근해서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화면이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 더그 동적인 그런 콘텐츠를 꾸밀 수가 있겠죠. 그 책에서도 보시면 뒷부분에 그 간단하게 기하 알고리즘을 써서 이렇게 직선끼리 충돌한다든지 점이 어떤 도형 안에 있는지 그 검사하는 그런 예제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부분 소스는 이제 그 책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직접 속성을 제어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읽기나 읽는 거죠. 그러니까 앵커 제로에서 라인으로 그 값을 읽어와서 얻어오는데 이게 읽는 거죠. 리드. 이게 라이트죠. 이 부분이 이제 받아 써야 하니까요. 똑같아요. 코드 자체는 어트리뷰트라고 하죠. 뭐 기존에 쓰던 거하고 비슷하네요. DOM 엘리먼트 다루는 거하고요. 어트리뷰트 하고 싶고요. 거기 이제 지정했던 뭐 CX라든지 이제 그 도형마다 틀리죠. 뭐 원은 중심점이 CX, CY,
라인은 X1, Y1, 뭐 넥트 같은 경우는 XY하고 위드스, 예, 하이트 그렇게 하는데요. 예. 자, 예, 이걸 써줘요. 그리고 이것만 써주면 안 되고요. 뒤에 꼭 밸류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예,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마음대로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주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직 처리를 해서 어떤 뭐 애니메이션 효과나 사용자 입력에 대한 동적인 그런 효과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길고 길던 강의가 드디어 끝났네요. 책을 쓰는데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아울러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덕에 이렇게 동영상 강의와 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그냥 끝났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HTML5가 그걸 이제 좋은 줄은 알고 있고 도입을 해야 한다.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막상 지난 몇 년간 그쪽 관련 이제 일들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이 그런 거였어요. 이 그림이 이제 그걸 표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존의 옛날식 웹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HTML5 이전의 웹. 그걸로 이제 미리 이제 다 만들어졌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네모 바퀴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HTML5를 들고 바퀴를 바꾸세요. 근데 자, 이와 같이, 아, 괜찮아요. 지금 우리 바쁘잖아요. 뭐, 지금 바쁜데 바퀴 바꿔서 뭐 하게요. 그런 식의 반응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이제 제 의도가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HTML5로 넘어가는 이제 시점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보시면, 그거 자체를,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걸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려운 결정이긴 한데요. 우리 자신을 지금 되고 있는 프로젝트나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의 수고를 하면, 네모 바퀴를 고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HTML5라는 게 그거예요. HTML5는 분명 동그란 바퀴가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그 바퀴를 바꾼다는 어떤 그런 귀찮이죠? 아니면 어떤 두려움?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무튼 제 책과 이번 강의를 듣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저는 참 기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